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이제 오늘은 간만에 매운 떡볶이를 드디어 간만에 먹방을 하는데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 홍대 마약 떡볶이에요. 홍대 마약 떡볶이. 이렇게 봉지로 왔는데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제 목소리 작으세요? 잠깐만요. 어때요? 이제 좀 잘 들려요? 음향 키웠는데 목소리 잘 들리죠? 목소리 크죠? 자, 홍대 마약 떡볶이인데 저도 지금 처음 먹어봐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샐러드를 주로 먹고 지금 양상추하고 이거 뭐야? 옥수수 요거 이제 주로 먹고 떡볶이는 많이는 안 먹을 거예요. 많이 안 먹는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자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은 푸드파이터의 개념이 아닌 그냥 맛만 보는 걸로 떡볶이 맛만 보기. 자. 어머나 주먹밥이 왔네. 그 주먹밥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뭐 이런 게 뭐 많이 왔어 책자가. 아, 뜨거워. 아, 책자 뜨거워. 책자는 버려. 너무 밝나? 밝기를 좀 낮출까? 이거 빼면 괜찮을까? 여기 제 머리 위에가 형광등이라서요. 아, 단무지 뜨거워. 아, 제 머리가 형광등이라서 좀 밝아요, 여기가. 먹방을 하려고 딱 뒤로 오면. 그럼 오픈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떡볶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요거 주먹밥을 만들도록 해야겠다. 아이고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역시 먹방에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먹어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딴 데는 동그란 모양인데요. 딴 데는 동그란 모양인데 얍. 여기는 네모나네요. 다이어트에 매운 게 좋다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너무 먹고 싶은 건 먹어줘야죠. 아, 이게 안 뜯어져. 야, 뭐야. 잠깐만. 여기에 한번 비닐 또 있어. 아, 나 랩 벗기는 것도 귀찮았는데. 목에 랩이 이렇게 칭칭칭칭 감겨있는 거야. 버리고. 자, 비주얼을 보시면 먼저 아 뜨거워. 아직 뜨거워요. 저희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그런 떡볶이 같지 않아요? 맛있겠죠? 이거 색깔 왜 이래? 이거 파? 맛도 뭔가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그런 떡볶이 맛이에요. 맛있겠어요. 비주얼은 괜찮아. 빨리 먹어봐야겠다. 잠깐 물티슈 좀. 자, 떡볶이가 색깔은 그렇게 안 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매운맛, 순한맛 보통 있는데요. 제가 장염이 있어가지고 너무 매운맛 말고 전 보통으로 오늘 시켰거든요. 자, 일단 좀 불었으니까 오뎅하고. 근데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순한 맛도 맵대요. 제가 매운맛 주세요 이랬더니 아가씨 매운맛은 매울 텐데 막 이러면서 막 그 자부심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일단 순한 맛 주세요 처음이니까 그랬는데 자 순한 맛은 어떨지. 기존의 엽기 떡볶이랑 좀 틀리게 이게 작아요. 이 떡볶이가 작아요. 먹어보겠습니다. 보통 맛. 아 내가 제목에다 매운맛이라고 해놨구나. 아직까진 그렇게 매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뎅을 한번. 맛이
있어요. 맛이 진짜 그 느낌인데? 초등학교 앞에서 먹었던 떡볶이? 아, 무슨 떡볶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초등학교 앞에서 포장 맞춰서 팔던 맛인데 더 매워요. 아직까지 생각보다 안 매워요. 아, 매운맛 먹을걸. 확실히 엽떡하고는 다른 맛이야. 뭔가 차별화된 맛인데? 그리고 튀김이 들어있어 좋다. 엽떡은 튀김 안 주는데. 햄은 이렇게 썰어서 들어있고요. 근데 홍대 마약 떡볶이도 체인이에요? 우리 동네만 있는 건가? 채팅창에 블레스지킹 너무 감사합니다. 어? 조금씩 매워지고 있다. 약간씩 그분이 오시는데 아직까지 먹을만 하네요. 자, 떡이 뿌니까 이렇게 덜어놓고 조금씩 매워진다. 주먹밥 제조를 해보겠습니다. 단무지도 뜯고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까 딱 중간 절반만 먹는 걸로. 단무지가 차가워야 되는데 단무지가 미지근해. 여기 얹어있어가지고. 뭐 족발이랑 냉면이 여기 왜 붙어 있는 거야? 자, 다음 주먹밥을 만들어 볼게요. 요리 먹방이 돼버렸네. 아, 이거 좀 귀찮다. 원래 엽떡은 만들어 주는데. 래퍼 끼는 거 귀찮아. 에잇. 자, 그러면 비닐장갑에다가 배고픈데 입에 넣고서 먹어야지. 자, 비닐장갑 끼고 한번 만져볼게요.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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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하듯이 빠바밤 빠바밤. 비닐장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전체 다 이렇게 비벼야 되죠?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한 다음에 어우 뜨거워. 참기름하고 깨하고 이렇게 조물조물 비빈 다음에 여기 김이 많이 떨어졌다. 자, 귀찮으니까 크게. 주먹밥 앞에 그리는 거 샐러드예요. 지금 제가 샐러드를 부어서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서 떡볶이 먼저 먹고 있었어요. 아, 귀찮아. 빨리빨리 크게 크게 눈덩이만큼 만들어야지. 주먹밥은 원래 주먹만 하니까 주먹밥 아니겠어요? 점점 커져. 네 번만 만들면 되겠네. 너무 심한가? 너무 귀차니즘인가요? 너무 큰가요? 얘는 인간적으로 너무 크니까
얘는 나눠. 아 귀찮아. 말아서 줘 주먹밥. 아 됐어. 주먹밥 원래 이 정도 크기야. 어, 더 작으면은 얌시려. 그냥 먹어 먹어. 자 그리고 샐러드도 부어볼게요. 제가 원래 소스를 만들어 먹었는데 역시 사 먹는 게 맛있어. 어머 잠깐만. 어머 잠깐만. 어 뭐야 이거 뚜껑이 덜 닫혔어. 잠깐만. 아 어떡해. 잠깐만요. 뭐야 이 간장 차원. 아나 진짜 이 뭐. 잠깐만 머리 다 젖은 거야? 어 다행히 머리를 많이 안 젖었어요. 이 뚜껑. 아, 나 분명히 뚜껑 이거 세게 닫았는데? 아, 뭐지? 아, 짜증나. 아, 진짜. 이게 웬 방송사고. 아, 방 안에 온통 간장 냄새가. 얼굴은 그나마 많이 안 튀었는데, 막 키보드까지 다 튀었어, 지금. 아. 아 됐어. 바닥은 이따 먹고 치워. 아니 왜 뚜껑. 어 아까워. 씨.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3분의 1이 날라갔어. 이게 기름이기 때문에 뚜껑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아 이걸 왜 뚜껑이 살살 닫혀 있었나봐. 그래서 뚜껑을 딱 닫고 뿌립니다. 예, 샐러드를. 에이, 아, 고소한 냄새. 아, 난리 났어요, 지금. 방바닥 난리 났어요, 지금. 아. 자, 그럼 샐러드도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아, 끈끈해. 얼굴에 많이 안 쳐서 다행이다. 화장 다 지워질 뻔했다. 원래 콘 샐러드는 마요네즈를 넣어서 먹어야 맛있는데 제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리엔탈 샐러드를. 이게 왜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되죠? 이렇게 색깔이 되게 맛없게 보이네요. 그냥 풀떼기 맛이에요. 형광등이 너무 반사가 된다. 잠깐만. 난리 났어. 아. 이렇게 얼굴이 따갑지? 간장이 은근히 많이 튀었나? 대충이라도 좀 닦아야겠는데? 아. 발로 닦아야지. 막 다 튀었어. 예. 에잇! 먹방을 위해서 그냥 일단 먹겠습니다. 이런 방송사고가 나다니. 샐러드 폭파 사건. 그리고 주먹밥. 이 바지를 안 입고 계시죠? 바지 입었는데요. 못 보셨나? 바지 입었어요. 주먹밥 맛있다. 오.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있잖아. 엽기 떡볶이보다 여기 주먹밥 맛있는데? 되게 깨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간이 딱 맞네. 맛있어. 굿. 맛있어. 그럼 떡볶이가 뿌니까 빨리 떡볶이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매운 거, 튀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보통 맛 시키지 마시고 매운맛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매운 거 좋아하는데 오늘 막 되게 화끈하게 팍 매운 거 먹고 싶었는데
나한테는 좀 아쉽다. 제가 지금 장염이라 가지고 너무 매우면 안될것 같아서 중간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 중에 그냥 보통 시켰거든요. 근데 이런 거 파는 아저씨들은 매운 걸잘못 먹나? 저번에도 어디 테러 떡볶인가? 이런, 여기도 맛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3단계가 제일 맵고, 제가 맨날 3단계 주세요. 그러면, 아, 너무 매우실 텐데. 맨날 이래요. 아, 그래서, 아, 그럼 2단계 주세요. 이렇게 딱 시키면 너무 안 매워. 맛은 있는데, 아직까지 막 맵진 않아요. 근데 저는 떡볶이 얇은 거 좋아하거든요. 왠지 너무 뚱뚱하면은 간이 덜 배인 느낌이야. 단무지에 간장 다 들어갔다. 맛있네. 매워지네? 조금씩? 이상하네. 전혀 막, 안 매워, 안 매워 하고 먹었는데, 혓바닥이 조금씩 개울어지고 있네. 자, 야끼만두. 불었어요. 야끼만두는 매워. 튀김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한 개씩 다 먹어야 되니까 야끼만두 반만 먹을게요 일단. 역시 떡볶이에는 이 불은 야끼만두 최고야. 매워요. 그리고 지금 맵단발밖에 안 했는데 아우 끈적거려. 엽기 떡볶이랑은 좀 틀리게 많이 자극적인 매운맛은 아니고요. 떡볶이 맛이 되게 신기하게 초등학교 때 먹었던 그런 희미한 맛이 나요. 짭짤하면서 그냥 그 떡볶이 그 포장마차 떡볶이 맛인데 이것도 은근히 맛있어. 어쨌든 집에서 엄마가 해준 것 같기도 하고 엽떡보다는 좀덜 자극적인 맛.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다. 주꾸님 감사합니다. 어머, 제가 매운 떡볶이를 좋아해서 용산에도 매운 떡볶이를 팔거든요. 포장마차에서. 용산역 바로 앞에 포장마차에 되게 유명한 매운 떡볶이 집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우유를 다 사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막 먹고 그래요. 줄 서서 먹고. 거기랑 좀 비슷하네요. 맛있다. 거기도 되게 장사 잘 되거든요. 자, 김말이. 김말이 먹어볼게요, 김말이. 김말이. 그리고 이게 튀김도 주니까 되게 좋다. 온달님, 용산역 앞에 떡볶이 그 포장마차 유명한 데 있는데. 매워. 채팅창을 제가 먹으면서 다못 읽어요, 차옥님. 먹다가 한 번씩 봅니다. 매워. 근데 솔직히 먹으면서 채팅창 하나하나 읽게 되면 힘들지 않아? 나 입에 막 씹으면서 읽는 거 좋아해? 응? 탱구님, 랭구님, 홈런왕님? 그리고 점점 지금 되게 조금씩 매워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어. 맵네.
원래 콜라를 먹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그냥 맹물 먹고 있어요. 매워지네. 그리고 만두도 있는데 만두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만두가 꼭 줄줄이 비엔나 같달까? 이 만두 뭐지? 그 만두 같은데? 강원도 무슨 만두? 이게 조랭이 만두인가? 겉에 만두피가 되게 맛있어요. 오. 겉에 만두피가 좀 투명하면서 쫀쫀하고 쫄깃쫄깃? 아, 매워라. 홈런왕님 제가 지금 먹는 중이라 채팅창 다못 읽고 막못 읽어요 잘. 매워라. 떡볶이 맛은 신당동 짱이에요. 신당동 떡볶이는 이제 즉석 떡볶이로 그렇게 많이 맵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신당동은 마봉님 할머니 거기도 맛있고 그 앞에도 맛있긴 한데 또 이런 매운 떡볶이라고 또 틀린 것 같아요. 장염 걸린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매운 거 드시면 나중에 힘들 텐데. 그래서 오늘 쬐그만 먹으려고요. 오늘 너무 매운 게 땡겨가지고. 그런 우리가 예전에 먹었던 추억의 떡볶이 맛을 재현한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엽떡처럼 막 미친 듯이 맵진 않고 먹다 보면은 좀 서서히 매워지는 맛? 그러다가 물 한번 먹고 주먹밥 하나 먹으면은 주먹밥을 좀 많이 남겨야겠다, 살쪄. 주먹밥 한번 먹으면 좀 나아지는 그런 맛? 아, 굳이 먹방을 하는데 이런 연애 상담을 하는 애가 있구나. 자, 한번 쉬어가는 타임으로 연애 상담 한번 해보죠. 여친이 32살인데 저는 26살이고 2년째 만나고 있는데 하트 안에는 뭐지? 올해 안에? 결혼할 자신 없으면 놔주는 게 맞나요? 여친이 32살이고 본인이 26이면은 6살 차이네요. 근데 몇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3년? 몇년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놔준다는 소리지? 날씨가 좀 많긴 하다. 본인이 26이다. 근데 본인도 이게 좀 직장을 가지고 좀 이렇게 안정적인 또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결혼한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여친이 32이면 여친이 능력이 있고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인생 한방님 채팅창 다 보고 있고요. 먹느라고 지금 못 읽고 있거든요. 너가 안 읽힌다고 해서 내가 건빵 채팅을 안 읽는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연애 상담 하시는 분도 건빵이시거든요. 건빵에 무슨 피해의식 있으신 것 같아요. 먹느라 채팅창 보느냐. 정신없네. 원래 떡볶이는 김말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깄지, 김말이. 먹다 남은 거. 김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튀김 자체가 이렇게 너무 불어있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전 탕수육도 찍먹이고.
떡볶이 할때 튀김도 이게 따로 싸우는 타입인데 이거는 넣어서 줬기 때문에 좀 눅눅해져 있어요. 둘다 그럭저럭 살고 그러면은 나이 차이 뭐 극복할 수 있으면 결혼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가 좀 32이면 35 안에는 결혼해야지 아기를 낳기 쉽지 않겠어요? 저도 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분 결혼해서 뭐 아기 낳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내 생각엔 한 내년쯤 하면 되지 않을까? 밥을 먹으니까 배부르다. 밥은 그만. 아, 계속 뭔가 나는 지금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요. 얘를 아까 쏟아가지고 계속 참기름과 간장 냄새가 계속 나요. 분명히 나는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왜 계속 간장 냄새가 계속 나. 바닥에 난리 났어, 지금. 자, 제가 맛있는 건 나중에 먹는 성격이라 드디어 이제 계란을 먹어보겠습니다. 자, 계란을. 아, 근데 계란을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가져오기 귀찮다. 그냥 가져와야지. 계란 숟가락으로 이렇게 푹푹 먹어야 되거든. 잠깐만요. 아! 지나갈 수가 없어. 아, 끊죠. 미끄러질 것 같아. 아. 미끄러. 아, 더워.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계란. 계란. 근데 원래 떡볶이는 안 매우면 별로임.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맵긴 매워요. 제가 좀 되게 많이 매운 걸 좋아해서 그렇지. 다음에는 매운맛을 사겠어. 자, 계란을 먹는데, 아우, 너무 많이 국물이 불었어요. 국물이 원래 많아야 되는데. 제가 계란 먹는 타입은 이렇게 국물을 넣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계란을 반 잘라서, 이거 막 노른자를 팍팍팍팍 깨시는 분도 있는데요.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일단 노른자만 파먹어요. 난 노른자랑 이렇게 막 소스랑 섞이는 거 싫더라. 나는 라면 먹을 때도 계란 안 풀거든요. 계란을 너무 많이 익혔다. 퍼렇다. 이 떡볶이 국물에다 계란 노른자 먼저 먹어요. 나 어렸을 때 원래 노른자 안 먹었는데 저는 원래 흰자만 먹거든요.
나는 노른자 좋아하는 남자 만나고 싶어. 난 흰자 좋아하니까. 그러면 구멍이 두 개 똥똥 뽕뽕 났잖아요. 여기다 막 이런 거 소스를 막 넣어. 구멍에다가. 이렇게 가득 넣은 상태에서 쪼개 먹는 거야. 매워서 이제 콧물이 나네. 오늘 뭔가 먹방이 되게 더러운 것 같아요. 이거 흘릴 때부터 뭔가 이상해졌어. 이쁘게 먹고 싶은데 되게 추하다 오늘. 최고님 스티커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막 채팅창을 그렇게 많이 안 보진 않는데 오늘 이거 간장 소스 이거 뿌리고 나서는 멘붕 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드라마 프로듀서 보세요? 네, 요즘 거기서 백승찬 그 김수현 말투 많이 따라하는데. 원래 떡볶이를 먹을 때이 계란을 이렇게 부숴 먹는 이유는 이게 계란이 매운맛을 조금 중화시켜주면서 계란을 뱃속에 넣음으로써 이렇게 좀 헛헛함을 채워주니까 왠지 떡볶이 먹을 때 이제는 계란을 안 먹으면 왠지 아쉽고 오늘 좀안 비슷하다. 어제 완전 재밌지 않았어요? 오늘 이따 봐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이유가 잠수 탔잖아. 너무 재밌어. 프로듀서에서 공효진이 취해가지고 애교 부린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진이는 떡볶이 너무 매워요.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두울님이 징비록에 류성룡 얘기하시는데 류가 많은 걸로 류성룡으로 알고 있는데 류성룡 잠깐만 류성룡 류성룡 그렇게 네개 쓰니까 나도 헷갈리네. 류성룡 징비록 유 성룡 아닌가요? 류성룡 나도 헷갈린다 나도 헷갈려. 류와 유가 버들류자 뭐 이래가지고 틀린 거 들어봤거든요. 모는 류씨가 맞고 모는 유씨가 맞고 근데 징비록은 유로 알고 있어요. 매워라. 유성룡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유 성룡 지금 얘기 왜 하고 있지? 매워. 맵지만 국물을 원샷. 이게 좀 캡사이신스러운 매움이 아니라 고춧가루의 매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많이 안 먹고 요만큼 먹을 건데 맛은 나쁘지 않아요. 매워. 국물 원샷할 때 너무 맵다. 방송 끝나고 먹는 걸로 하고. 매워라. 오늘 먹어본 홍대 마약 떡볶이. 제가 이 샐러드 소스를 부어버린 바람에 멘붕 와가지고 제대로 먹방에 표현이 안된것 같은데요. 이게 동네마다 체인이 다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엽기 떡볶이가 너무 자극적이고 매워서 그건 좀 힘드신 분들은 한번 먹어봐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우프스떡볶이라고 드셔보는지 모르겠는데 우프스떡볶이랑 조금 비슷하면서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앞에서 포장마차에서 먹었던 떡볶이 그런 옛날 추억의 맛에 충실한 그런 떡볶이인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더 고춧가루를 맵게 만든 보통 맛을 시켰는데 보통 맛은 먹다 보면 충분히 맵긴 한데 너무 매운 거 좋아하신 분은 매운 맛을 드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도 맵긴 하네요. 어우, 막판에 맵네. 맛있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